수야? 응. 왔어? 이거 빵인데 직원들하고 나눠 먹어? 아, 참, 명품 대여한 건 어떻게 됐어? 반납했어? 배상까지 하고 오는 길이야. 하나음료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전부 다 날렸다. 정말 딱 100만 원. 아, 그냥 지나간 일은 잊어. 혹시 알아? 회사 붙었다고 연락 올지? 면접을 그 지경으로 봤는데 어떻게 붙어? 아이, 짜증. 괜히 내가 죄지은 것 같아. 그냥 처음부터 아빠 말대로 새 옷이나 사라고 할걸. 그럼 남는 거라도 있지. 언니 잘 되라고 신경 써주다 그런 거잖아. 언니 힘낼게, 동생아. 화이팅! 아, 언니 근데 요즘 시집살이는 할만해? 그 개사장까지 들어와서 더 힘들지 않아? 보람이 고모야. 어쩌겠어. 형님네도 형편이 그런걸. 언니가 지금 남의 형편 봐줄 때야. 근데 그 보람이 삼촌은 어때? 꽤 속썩이지? 우리 도련님 군대 가기 전엔 노는데 1등이더니 제대하고 나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1등이다? 생각할수록 기특해. 공부는 무슨. 근데 그 자동차 관련된 일 배우는 거 어머님이 탐탁치 않아 하셔. 형부가 자동차 사고로 그렇게 돼서 그런지. 또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일하는 것도 왜 안 말리냐고 얼마나 걱정하시는데. 그래서 속이는구만. 응? 어? 아니야.